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배울 노래는 칸사스의 Dust in the Wind입니다. 왼손 코드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악보를 보면은 C, C 메이저 7, C 에드 9, 뭐 A 에드 2, A 에드 9, A 서스 4, A 마이너 등등 이제 표현이 돼 있으니까요. 코드폰 보고 참고하셔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C 코드가 나오죠. C 코드 친 다음에 C 메이저 7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냥 이 검지손가락을 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중지랑 약지는 그대로 붙여있는 상태죠. 그래서 C에드나인, C에드나인은 이제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에 3플랫을 눌러주면 됩니다. 다시 C, 그러면은 새끼손가락을 떼고서 다시 검지로 눌러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중지랑 약지는 고정된 상태죠. 그래서 그 다음에 A마이너, 아니, 그 다음에 A에드나인. A에드나인은 여기서 이제 코드를 바꿔주는 거죠. 코드를 바꿔서 A에드나인을 잡은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지랑 약지는 고정인 상태에서 A서스4. 그 다음에 A마이너. 그 다음에 다시 A에드나인.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 주법으로 그다음에 이제 A 마이너, A에드 나인, 그다음에 다시 A 서스포가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A 마이너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렇게 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친 다음에 이거 한번더 손가락을 바꿔서 이렇게 쳐주는데 굳이 안 이러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중지는 고정인 상태에서 이 검지랑 약지만 쳐주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더 편하실 테니까 이렇게 치시면 그냥 중지랑 약지 C 코드 계열일 때도 중지랑 약지가 고정, 검지랑 새끼손가락이 어떻게 쓰이냐가 이제 이 노래의 가장 중점적인 왼손의 부분이겠죠. 네, 그럼 왼손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손 주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은 일단 3핑거 주법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3핑거 주법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약지랑 새끼손가락 쓰지 않고 이 검지랑 중지랑 엄지랑 이렇게 세 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엄지랑 베이스를 쓰는 건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엄지랑 검 중지랑 동시에 앞부분을 치는 거죠. 그다음에 검지를 올려주고 중지를 올려주고 근데 다시 베이스 치고 그 다음에 중지로 쳐주고, 그 다음에 검지로 쳐주고, 다시 중지로. 그러니까 중지가 이 2번 줄과 3번 줄을 커버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 검지가 4번 줄, 그리고 베이스. 엄지는 베이스를 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약지를 치지 않고서 하는 게이 노래의 가장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치지 않고서 연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마지막에는 검지랑 중지랑 엄지랑 이렇게 해서 동시에 쳐주시면 되죠. 네, 그러면은 오른손 주법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좌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